다섯 번째 항목이죠. 포크 조인 연습이. 얘는 컴바인 라이티스트하고 상당히 비슷하긴 한데, 컴바인 라이티스트가 여러 개를 서로 이제 마지막 두 개의 스트림 중에서 마지막 항목끼리 서로 짝지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만들어내는데, 포크 조인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여러 개의 스트림들 중에서 마지막 스트림이 마지막 밸류를 내놓았을 때 다른 스트림들의 마지막 밸류들을 다 하나씩만 딱딱 뽑아서 세트를 만들어내는 게 포크 조인입니다. 그래서 아규먼트들이 있고, 그다음에 실렉트 펑션 돼 있어요. 이번에는 이름을 프로젝트라고 하지 않고 실렉트라고 했습니다. 이건 또 왜 이렇게 했는지 같이 한번 또 그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면서 생각해 보면서 예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가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요거예요. 딜레이 픽에서 프라미스 만들어서 이렇게 좋아하는데, 여기 예제를 불러 놓은 걸 보고 볼까요? 연습입니다. 보면은 새로 고침하면은 시간이 좀 지나서 뭐가 데이터가 좀 나타나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죠? 이게 어떻게 구성됐는지 볼까요? 첫 번째는 promise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해서 value new promise resolved에서 5초 뒤에 promise resolved 다음에 valu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맨 밑에 있는 요겁니다. my promise에다 result를 넣어줬어요. argument로. 그러면은 요 값이 return돼서 나오는 거죠. 이게 언제 나타나나요? 5초 뒤에 나타나는 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리고 또 다른 것들도 있어요. 다른 게 뭐가 있느냐 보니까 example poke join에서 hello 요걸 스트림을 만들고 world도 스트림 만들었는데, 얘는 1초 뒤에 pipe delay 1초 뒤에 나타나게 만들었습니다. 얘는 즉각 나타나고 얘는 1초 뒤에 나타나고, 그리고 또 interval 돼 있어요. interval 돼 있는데 얘는 take 하나를 가집니다. 그래서 제로만 가져오고, 얘는 take 2 두 개를 가져옵니다. 그죠? 그래서 제로 1을 가져오겠죠. 스트림이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세 개, 네 개, 그리고 마이 프라미스까지 다섯 개의 스트림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끝나는 게 뭐 어떤 거죠? 이게 제일 마지막 끝나겠죠. 5초 뒤에 끝나니까. 얘는 적각, 얘는 1초 뒤에, 얘도 적각, 적각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끝나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마지막으로 리턴하는 값이 요거잖아요. 프라미스 리졸브드, 리졸트.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순서대로 얘는 hello 여기서 오고, world는 여기서 오고, 0는 여기서 왔고, 1은 여기서 왔고, 이게 0, 1이 아니고, 그러니까 0, 0, 1이 아니라 1만 온 이유가 뭐냐니까 마지막 값만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4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4만 딱 가져오게 되겠죠. 5초는 너무 기네. 시간을 좀 줄여야겠다. 3만 가져오죠. 4가 아니라 0, 1, 2, 3이니까. 그죠? 그러면 이걸 2초로 할까요? 2초로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래도 4초가 되죠. 얘가 제일 마지막이니까. 그죠? 이걸 5로 바꿔줘 볼까요? 그러면은 1초, 2초 뒤에 딱 나타나죠. 그죠? 그게 포크 조인입니다. 그러니까 각 스트림의 제일 마지막 값을 가져와서 제일 마지막에 끝나는 스트림의 종료 시점,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각 스트림의 마지막 값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포크 조인. 다른 예제도 좀 볼까요? 두 번째 예제, Making a variable number of requests. 그러니까 리퀘스트가 리퀘스트의 수가 다양하게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보니까 프라미스 밸류 해서 5초 뒤입니다. 역시 5초 뒤에 리졸브 되고, 다음에 소스 1, 2, 3, 4, 5가 있고, 자, 파이프에다가 멀지 맵이 나왔어요. 멀지 맵은 조금 이따 찾볼 내용입니다. 이건 멀지 맵을 보고 난 뒤에 할까요? 막 대충 같이 보죠. 그래서 Q, 펄크 조인을 했습니다. 다음에 Q의 숫자가 레스트 파라미터니까 여러 개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여러 개 있는 것을 맵에서 마이 프라미스에다 집어넣습니다. 마이 프라미스가 여기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소스가 뭐예요? 요거잖아요. 1, 2, 3, 4, 5. 1, 2, 3, 4, 5 각각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다섯 개 들어와 있죠. 1, 2, 3, 4, 5 각각에 대해서 여기 마이 프라미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 프라미스에 1, 그죠? 1을 호출하고 마이 프라미스에 2를 호출하고 3을 호출하고 쭉쭉 호출해서 다섯 번 호출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 5초 뒤에 리졸브 되니까 요 내용이 5초 뒤에 좀 나타나게 되겠죠. 그죠? 그게 두 번째 예제입니다. 요 녀석이죠? 그러면은 1초, 2초, 3초, 4초, 5초 뒤에 땅 나타났습니다. 제가 초어를 너무 빨리 해야 했나 봐요. 보죠. 다음에 세 번째는 에러 아웃사이드입니다. 외부에서 핸들링 에러, 에러를 처리하는 방식. 보시면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스로우 에러를 던져버린 겁니다. 그죠? 에러도 역시 뭐예요? 요거 포크 조인으로 해서 그걸 만들어준 겁니다. 그런 다음에 캐치 에러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서브스크라이브 할때 에러가 여기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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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 뒤에 에러가 돼야 되는데 요게 this will error가 나타나게 되니까 요거 세 개가 합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1초 엥? 이거 뭐 없어지지 않네. AX 다시 하면 1초 뒤에 바로 나타났습니다. 1초 그죠? 1초 뒤에 나타나야 되는데 요것이 헬로우 월드가 되기도 전에 에러가 포함되어 버리니까 요 녀석들이 다 사라져 버렸죠. 그죠? 그래서 파이프에서 캐치 에러. 캐치 에러를 지금 현재 폴크 조인 밖에 지금 외부에다 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요 녀석이 에러를 잡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나머지들은 다 무시해 버리게 되겠죠. 요두 개는 무시가 되고 파이프로서 요것만 에러만 잡아내는 것입니다. 그죠? 요게 만약에 딜레이가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돼 있다. 그래도 역시 AXP. This will error. 바로 나타나는 거죠. AXP. 바로 this will error. 여기 안에 있는 경우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요 에러 처리하는 것이 포크 조인 안에 있는 경우, 지금 같이. 그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런 경우, 헬로 나오고, 또 에러 잡고. 그죠? 그러면은, 헬로 나오고, 요거 1초 뒤에 나오고, 요거는 마지막에 나오는 거고. 이세 가지가 합쳐져서 1초 뒤에 다 헬로 월드 에러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요겁니다. 그렇죠? 헬로 월드 디스 에러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안에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또 있네요. 앵귤러네. 앵귤러는 건너가서 뛰도록 합시다.